삼행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사경인 삼행시? 사경인 삼행시예요. 자, 오늘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사경인 삼행시 사! 사경인 알제! 오, 첫 경 센데? 경! 경제통 아이가! 내가! 인! 임마! 사경인이랑 다 했어, 임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이지선 제자 뭐 하고 있는 거지? 전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고 아세요? Real Rich 뭐냐 가짜? 네. 이 주식시장은 말이야 무협지 같은 느낌이 가끔 들어요. 무협지? 어떤 강적을 만났다가 그 왕을 깨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왕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네. 나라는 큰 산을 만났는데 더 큰 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네. 우리 이지선 제자에게 나를 또 더 넘어서는 제주의 현인 한 명을 좀 소개해 줄까 합니다. 와. 사경인 회계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알아요? 제가 요즘에 네. 사경인 그 강의를 네.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나? 그리고 이렇게 초보자에게 저 어려운 내용을 저렇게 쉽게 전달해주는 저 사람은 누굴까? 아... 그래서 오늘 네. 사경인 한번 만납시다. 만나러 갑니까? 아, 가는 건 안 되고 왜냐면 네. 제주도에 계세요 지금. 제주 아일랜드까지 뭐 우리가 가기도 어렵고 네. 오시기도 어려워서 화상통화로 이지선 제자와 1대1 만남을 한번 내가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트북!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유 빛깔 사경인. 이런 것도 언제 준비했어요? 아. 뭔가 네.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진짜 보셨어요? 네, 정말 올라온 거 다 봤습니다. 아, 주린이 영상 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았을까? 자, 여튼 오늘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 네. 우리 주식 초보 주린이 우리 이지선 제자를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이지선 제자에게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가르칠 건 많이 가르쳤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좀 있는 게 주식 초보 처음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꼭 이건 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어떤 게 네. 있는지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이 좀 몇 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드리면 되게 많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못된 행동들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기적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운에 우쭐대지 마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초보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동학개미운동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유동성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거나 이럴 때 네. 분명히 나름대로 근거는 가지고 사거든요. 아, 나 카카오 맨날 쓰니까 이 주식 사보면 괜찮겠다. 샀으면 올랐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로 샀다면 지금 많이 올랐겠죠. 보시는 거 맞네. 뭐 종프로가 사라는 거 샀더니 역시 오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본능이라는 건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건 좀 단순화하고 패턴화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문명 생활을 한 지는 되게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DNA가 겪어온 생활은 99%가 원시 생활이었고 그때 남아있는 본능이란 건 뭐라 하냐 생존 본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되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뭐 하냐면 주식도 단순화시켜서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앞으로 이런 언컨택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거 사면 되겠지 아니면 야 정프로가 알려준 거 사면 되겠지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단순화시켰는데 몇 번 성공하거든요. 아 그러면 주식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내 실력이 아니라 행운에 묻어가는 결과일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항상 처음에는 좀 행운에 우쭐대지 말아라. 제가 주변에 봐도 요새 장이 좋다 보니까 야 이거 주식 별거 아닌데 앞으로 주식이 되세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셨는데 그 생각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오르지 않을 종목을 좀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르는 괜히 초반에 잘못 올랐다가 잘못 빠질까봐
네, 제가 또 그런 선택까지 했습니다. 자기 실력이 낮은데 결과가 좋아버리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 강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생님께서 그걸 아시고 처음에 일부러 손실의 날 정도로 여기 선수들끼리는 알아 이렇게. 초보들은 모르지 내 마음. 근데 거기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우리 칼라가 우리랑 너무 달라. 아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여기 매트리스가 놓이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일단 여기는 말이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잠시 피곤할 때 아 여기가요? 저도 이제 제가 낮에 투자할 때 이렇게 사무실로 쓰는 아 우리 선수는 또 이런 게, 공간들이 이야, 하나씩 있어요. 그렇구나 진짜. 네. 자 그러면 그런 행운에 스스로 자꾸 속지 말고 그리고 또 네. 꼭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초보분들은 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맞을 확률은 40%다.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맞추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60% 정도가 우리 목표. 그래서 처음에는 10종목을 사면 4종목은 오르고 6종목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많이 실력이 쌓이면 10종목 중에 6개는 오르고 4개는 떨어지는 그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선씨가 처음에 5종목에 투자했는데 4종목이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진짜 주식 잘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나도 몰랐던 재능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아마 지금 가진 270만원이 아니라 집에 있는 돈 끌어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시즌을 계속 진행을 하면 결국 승률은 나나의 60%.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내가 승률이 80%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승률은 뚝뚝 떨어질 거란 거거든요. 근데 투자가 1년 2년만 하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나가려면 지금은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는 기간이지 지금 내가 성과를 거둘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3시즌 뒤, 4시즌 뒤를 내다보면서 승률을 1%, 1%, 지금 40%에서 출발하지만 60%까지 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 마음 가지고 덤비는 게 좋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좀 보면서 하나하나 승률을 조금씩 높이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어떻게 좀 많이 먹어서 뭐 좀 해보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 네. 혹시 우리 이지선 네. 제자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봐요. 제가 궁금한 걸 적어왔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할 생각 있으신가요? 저희 와이프가 화내지 않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승낙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어요. 타경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주린이들은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뭘 공부를 하면 좋을지 뭐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많잖아요.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주린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하기 좋은가? 저는 사실 아직은 뉴스나 이런 매체를 보는 시간보다는 처음에는 책을 보셔야 돼요. 책? 그러니까 책을 보고 내가 쌓여있는 지식들이 아, 그 책도 좋고요. 예. 책을 보고 내 안에 무슨 지식들이 쌓여있어야 같은 뉴스를 들어도 분명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충분히 실력이 쌓이는 사람은 뉴스를 100% 소화하고 그걸 가지고 기회를 만드는 반면에 내가 실력이 쌓여있지 않으면 뉴스를 들어도 뭔가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체계적인 책들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중에도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니까 책을 16권인가 소개를 시켜드렸더라고요. 그때 본인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책이 좀 다릅니다. 아직 내가 어떻게 주식에 얼마를 싣고 채권에 얼마를 싣고 이런 것도 전혀 감이 없었다면 자산 배분부터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직접 투자를 할지 간접 투자를 할지 그걸 정하기 위해서 봐야 될 책도 있고 또 직접 투자를 할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맞는 방법은 뭔지 나는 뭐 퀀트 투자가 맞는지 아니면 뭐 계량 투자 말고 뭐 비계량 쪽으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면 간접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책들, 공부해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책이 가성비가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지선님처럼 옆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그러면 가이드를 잡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옆에 정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없다면 이미 검증받은 그 현예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책을 보아라. 책으로 좀 공부를 초부터 해야 된다.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또
아 근데 공부를 하면서 사실 아 나도 그러면은 트레이딩 말고 나도 투자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적어온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번에 딴 돈이 300도 안 되잖아요. 270.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한 돈 그래도 3천 정도는 있어야지 할 만한 그런 분산 투자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퀀트가 있더라고요. 퀀트.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300밖에 없는데 그거를 10만원씩 쪼개가지고 막 이것저것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 앞에 270만원 걸 시작을 하시길래 조금 걱정이 됐던 거 아니면 좀 바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 정선 선생이 돈을 좀 크게 샀으면 어떨까? 더 주세요! 사 선생! 뒤에서 합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작은 돈부터라도 실전 투자를 해서 경험을 쌓아봐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일단 후자예요. 그래서 후자? 제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연봉 정도를 모을 때까지는 착실하게 자기 연봉 정도까지는 그냥 적금을 통해서거나 좀 시드머니를 모아라. 얘 연봉이 270이래요. 연봉 270이라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작은 돈으로 시작하면 되게 감질만 나거든요. 지금 생각하신 대로 270만 원 가지고 1년에 10% 수익을 내봤자 27만 원인데 이게 조금 27만 원 1년에 벌어가지고 지금 목표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투자를 하냐면 조금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 리턴을 보이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는 위험하게 했다가 나중에 돈이 모이면 안전하게 가야지 하는데 처음 습관부터 이렇게 들고 왔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위험한 투자를 하게 돼요. 됐어 그만해. 안 돼 안 되겠어. 이분이랑 안 돼 안 돼. 아 제가 270만 원 이외에도 있으니까. 있는 만약에 제가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요거는 요거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본금을 좀 만들어가지고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아, 또 물어봐도 돼요? 하나만 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주식 얘기 아니고 이 책에서 보면요 사경혜 선생님이 시스템 손익 얘기를 시스템 수입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제주도 가신 것도 시스템 수익을 이루어서 여유 있는 삶을 지금 누리시는 거 맞나요? 너무 부러워. 네 맞습니다. 요새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만드는 시스템 수익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던 제주에 있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다른 동네에 있던 어떻게든 저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뭘 하게 됐냐면 그 돈의 크기도 크기지만 사실 제가 파이프라인이 커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쓰는 지출이 좀 작은 편이에요. 저는 좀 슬림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쓰는 정도의 돈은 이 정도 파이프라인으로 구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일, 좀 재밌을 일 그런 데다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더라고요. 그 돈의 크기가 커졌다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참 좋고 조금 인생의 의미에서 좀 큰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요? 그런 삶이 어떤지? 좋죠. 좋아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지선 이제 제가 사실 이 책도 직접 본인이 하고 막 하면서 그쵸.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파였어요. 누가 이미 많이 사간 거예요. 저도 하나 사가면 이만 없어! 심지어 비었어! 그 인쇄에 조금 보탬이 됐어요. 아 맞네! 아 우리 좀 보태 드린 거야? 제가 보태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우리 상윤혜 기사님 말고 제가 또 이제 가르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가르치다가 또 막히는 부분 생기면 대기사님한테 좀 SOS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생기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 돼요? 나 없진 안 돼. 제가 오늘 이렇게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동하고 너무 연예인 보는 마음에 삼행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사경인 삼행시? 사경인 삼행시예요. 자, 오늘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근데 제작진분들께 이거 얼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사경인 삼행시 사 사경인 알제 처음부터 못센데 경 경제통 아이가 내가 인 임마 사경인이랑 다 했어 임마 아 그렇죠 저 영화 이거
처리해주세요. 네. 사경이 날지! 나이든 저 제주도에서 행복한 생활 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지? 됐다! 내가 마!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네? 저 구름이 있고 저 구름이 있지만 네. 이 구름에 비가 올지 저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지금 비 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카메라 왜 계속 누워 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밥빙수 만드는 소리야. 열악하다 열악해. 여름으로 열악하네 오늘.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촬영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아끼고 모으면 잘 산다였는데 지금은 아끼고 모아도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금리가 지금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만 가지고는 내 부를 늘릴 수가 없거든 절대. 아끼고 모은 걸 투자를 통해서 증식을 해야지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투자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들어갈 거냐.